기존 책에서는 수익하고 챕터 14에 있는 건설 계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뭐 통합된 이유는 수익인식 기준서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야, 건설 계약 회계처리는 수익인식 기준서를 가지고 판단해서 회계처리해라. 다시 말해서 건설 계약 기준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기존 책에서는 건설 계약 기준서가 있다는 전제로 책이 쓰여졌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기준서에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책도 13장으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이제 건설 계약적인 내용이 이제 줄어들었다. 뭐 기존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작년 책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수익적이고, 뭐그 다음 토픽은 뭐 굳이 말하면 14장이 종업원급여. 우리 책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아무튼 보겠습니다. 수익의 뭐 정의인데, 그 대변의 수익이 오게 되면은 차변에는 자산 또는 부채가 온다. 수익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건다. 그것이 경제적 회계의 총 유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수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한다. 그건 결과적인 얘기죠. 그럼 자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은 항상 자산 부채 수반한다는 얘기죠. 자산이 있으면 자산의 증가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 감소 아니겠습니까? 왜 자본 증가하냐? 자본의 정의가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본은 결과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다음 이 문장은 뭐냐면은 자본 거래 쪽에서는 수익이 불가하다. 될 수가 없다. 불가함. 우리 거래는 딱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본 거래랑 손익 거래가 있는데 자본 거래 뭡니까? 주주와의 거래. 우리는 항상 회사고 우리 회사 주인과의 거래가 자본 거래. 뭐 증자, 감자. 이런 것들이 자본 거래가 되겠죠. 두 번째 거래는 뭡니까? 손익 거래겠죠. 손익 거래는 주주 이외와의 거래입니다. 손익 거래 쪽에서는 수익 비용이 될수 있지만 자본 거래 쪽에서는 회사랑 주주는 하나의 뭐 가족과의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랑 주주랑 거래한 것은 가족끼리 거래인데 무슨 수익 비용이 되냐 이거지. 내가 배우자한테 물건 팔았다고 매출이 아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돈을 줬다고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거래 쪽에서는 수익 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주의 지분 참여로 인한 자본의 증가, 그것이 뭐 주주가 출자한 거, 유상증자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런 자본 거래 쪽에서는 수익 될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수익 인식의 5단계, 모든 시험에서 야 다음 중 수익 인식 5단계 순서대로 잘 나열해봐라. 다 기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경거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뭐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왼쪽 거를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보시죠. 왼쪽 거는 이겁니다. 우리 기업이 여기 있고요. 우린 여기 있죠. 고객님이 여기 있습니다. 뭐 고객이라는 것은 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비자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인식 5단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1단계는 계약의 식별이다. 1단계. 계약의 식별이다. 식별은 구분이죠. 계약서라든가 증빙을 통해서 계약을 구분하겠지. 그 다음 2단계입니다. 수행 의무 식별. 그것이 2단계다. 뭐 식별은 뭐 구분이죠. 수행 의무는 결국 뭐두 가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 재화를 공급할 의무, 용역을 제공할 의무 있다 이거죠. 재화는 물건이겠죠. 그래서 재화를 제공할 의무, 용역을 제공할 의무, 그것이 수행 의무 식별이고, 3단계는 거래 가격 산정. 그건 요거죠. 거래 가격은 사실상 수익 금액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재화 용역을 제공했어. 그건 얼마 받을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이 수익금액 산정, 거래가격 산정이고, 4단계는 각 수행의무의 거래가격 배분돼 있죠. 여기가 4단계.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물론 요놈의 기본 전제는 수행의무가 2개 이상일 때 기본 전제죠. 수행의무가 하나야 뭐 재화를 제공해서 뭘 배분하냐 할게 없지, 그렇죠? 그래서 수행의무가 2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재화도 제공했고 용역도 제공했어. 그 전체 이 수익 금액을 갖다가 재화부, 용역부에다가 배분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4단계. 그 4단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수행 의무가 2개 이상일 경우에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차차 배울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5단계가 수익 인식이다. 5단계는 수익 인식.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화는 인도기죠. 용역은 진행기죠.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수익 인식 기술에서는 그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보죠.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재화는 인도기준, 용역은 진행기준, 그렇게 됩니다. 예, 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봐라. 뭐 그렇게 해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지. 1단계 계약 식별한다. 2단계 수행의무 식별한다. 3단계 거래가격 선정한다. 4단계는 거래가격을 각각 수행의무에다가 배분한다. 5단계는 수익 인식한다. 그 1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뭐 계약을 식별한다 나오는데 계약의 정의가 뭐냐 이거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약 의무. 그리고 뭐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에 합의한 거잖아요. 뭐 서면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구도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사업 관행에 따라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뭐 핵심은 뭐 둘 이상의 둘 당사자 사이에 권리약 의무인데 뭐 이런 얘기지. 우린 기업이고 저쪽에 고객님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권리 의무가 다 있다. 우리 기업은 무슨 권리약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권리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고객님은 정확하게 반대지. 고객님은 재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돈줄 의무가 있다. 각각의 권리하고 의무가 다 있지 않냐. 그래서 뭐 계약은 뭐 반드시 뭐 서면으로만 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구두로도 될 수 있고 사업 가능에 의해서 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계약의 식별 요건. 식별은 구분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할 때 계약으로 해결된다 해서 어떤 수익의 인식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다 충족됩니다. 다 충족. 이것도 각종 시험들에서 잘 나왔어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모두 충족하는 거니까 엔드 조건이 되겠죠. 첫 번째, 계약의 승인 및 의무 수행 확약. 2번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인데 포인트 단어는 의무하고 권리겠죠. 싸잡아서 말하면 뭡니까? 각각의 의무하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계약의 아까 정의 부분의 핵심이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문장에 딱 있어. 또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항상 거기서 핵심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인데. 공부 잘 못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쓸데없이 막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권리하고 의무라고. 그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각각의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역시 뭐 각 당사자는 뭡니까? 기업하고 고객인 것이죠. 우리 아까 계약 정의할 때 했던 거잖아요. 두 번째, 각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가 있다 이거죠. 역시 기업하고 고객이 각각의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권리를 뭐 식별한다 됐죠. 이전한다는 얘기는 뭐 재고한다는 얘기죠. 재고는 재화 용역과 관련해서 각 당사자 간에 역시 권리가 있다. 아까 다 말했잖아요. 기업의 권리 의무와 고객의 권리 의무 아까 계약에 정의할 때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각각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세 번째는 지급 조건을 식별한다. 지급 조건을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이전할 재화 용역에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받는 거냐, 뭐 현물 받는 거냐, 아니면 지금 돈 받는 거냐, 아니면 외상으로 받는 거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지급 조건의 어떤 식별 구분이 되겠죠. 핵심은 4번하고 5번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하면 틀린 것이고요. 있다 하면 맞는 것인데 참고로 상업적 실질이 뭐냐면은 현금 흐름에 큰 변동이 있으면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현금 흐름에 큰 변동이 없으면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용역 제공했는데 현금 흐름에 큰 변동이 없어. 쉽게 말하면 뭐 돈을 받는 것이 뭐 미미해. 뭐 그런 거 수익 아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A 자산과 B 자산 서로 같은 자산, 동종 자산 서로 교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 하나 주고 새로운 자동차 하나 받았어. 현금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왜? 이 자산 쓰나 저 자산 쓰나 어차피 같은 차량이고 실질에 큰 영향이 없지 않냐. 현금으로 큰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으니까 수익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하고 5번이 핵심인 이유가 4번하고 5번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섯 번째 뭡니까? 회수 가능성.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뭔 소리입니까? 아니 재화 용역 제공했는데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 용역 제공했는데 인스티비에서 돈 안 줄 것 같아. 그럼 뭡니까?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수익 인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뭐 재화 용역 제공했을 때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연히 보는 것이죠. 어쨌든 뭐 4번, 5번이 핵심이고 여기서 없어야 된다, 낮아야 된다,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수행 의무의 식별입니다. 수행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뿐만 아니라 관행 경영 방침 등에 의해서 기대는 약속도 포함한다.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건두 가지 있습니다. 의무의 종류, 법적 의무가 있고 의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약상 또는 또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 있냐? 반드시 이행해야지. 법전에 써 있냐? 반드시 이행해야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걸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법적 의무입니다. 의제라는 거는 간주죠, 그렇죠? 간주 의무입니다. 의제 의무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업의 의무의 표명 플러스 거래 상대방, 뭐 주로 고객이겠죠? 거래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뭐 도학이라는 것은 뭐 엔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를 표명했어. 그리고 고객님도 거래 상대방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것도 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지. 우리가 AS, 우리 백화점 입장인데 무상 AS 기간이 1년이래. 근데 사이트에 공시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뭐 창립 30년 기념일이고 하기 때문에 무상 AS 기간 올해는 1년 더 연장 이런 것들을 의무 표명했고, 고객님들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기업 백화점 입장에서 의무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이 간주 의무, 의제 의무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 이건 뭡니까? 이건 법적 의무겠지. 그 다음에 관행 경영 방침 등에 의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기대, 의제 의무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의무라는 단어가요, 부채에서 등장하지. 부채 핵심은 미래 의무고 자산의 핵심은 미래 권리니까. 그래, 부채에서는 정의 핵심 중에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무라는 단어가 부채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기분 나쁜 거는 지금 수익 공부하는 쪽에서도 계속 의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우리가 의무를 할 때는요, 의무는 언제 인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언제 인식하냐 했을 때는 가등 요건이라 해가지고 가등 요건. 이 가등 요건이 뭐냐면은 의무의 이행, 의무를 다 이행했을 때 수익 인식해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의무를 다 이행했을 때 수익 인식하라고. 그래서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 우리 재경거래사 시험 공부할 정도면 그 정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재화는 인도 기준, 용역 진행 기준, 이다이 문구를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선가 다 공부하셨겠지. 근데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이 아씨, 내가 회계 짓불도 모르는데 재경거래사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재경거래사는 회계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르고 그냥 들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빠꾸시키는 거지. 야, 이거 하지 말고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더 쉬운 거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고 그 자격증 따고 나서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거래사 시험에 회계관리 2급 있고 1급 있고 재경거래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의무의 이행할 때, 다시 말하면 재화는 인도할 때,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이 끝났을 때 수익 인식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아니, 재화는 물건을 인도할 때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무 다 이행할 때 수익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수익할 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됐고, 약속한 재화 용역이 구분이 안 된다면, 그때 어떻게 구별되는 재화 용역에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해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재화도 제공했고 용역도 제공했는데 구분이 안 된다. 이 재화 부분이 얼마, 용역 부분이 얼마,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쪽으로 몰빵하는 거지. 전체를 다 재화로 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용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구분될 때가 있을 텐데, 구분되기 전까지는 결국 결합을 해서 전체를 재화, 전체를 용역으로 봐서, 그럼 전체를 재화로 보면은 전체를 제 인도 기준 쓰는 것이고, 전체를 요격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진행 기준 쓴다 이런 얘기 되겠죠. 3단계는 거래 가격 선정인데, 말했죠. 이것이 사실상 수익 금액이라고. 고객한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러니까 재화 용역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거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그것이 사실상 수익 금액이지.
아니 재활용을 제공하고 받을 금액이다. 그 수익 금액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포함한다면 틀린 것이고 제외한다면 맞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재경관리사에 어차피 세법 쪽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은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개념을 공부할 텐데 어쨌든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거든요. 여기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세법 가서 공부하겠죠. 얘가 이제 치킨을 파는데 치킨이 2만 원이다. 근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10% 더 붙인다고. 10%. 그 사업자가 또 2만 2천 원 받은 다음에 2만 2천 원 다 먹는 게 아니라 2천 원은 또 국세청에 세금 내는 것이죠. 세무서에 세금을 낸다.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그 애들이 봤을 때 매출은 이것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아, 잠깐 받았다가 아, 잠깐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비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담세자고요. 얘가 납세 의무자. 두 개가 같으면 직접세인데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 왜 이런 구조가 있는 거냐? 소비자들은 실제로 치킨을 2만 원 주고 사 먹을 게 아니라 2만 2천 원 주고 샀으니까 2천 원만큼 다시 말하면 10%만큼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담한 자. 맞잖아. 우리가 다 세금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누가 대신 내줍니까?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대신 내주는 거라. 그것이 부가시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소비자들이 다 국세청 가서 세금 신고하면은 그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적은 사업자 니네가 미안한데 대신 걷어서 대신 내줘라 이런 겁니다. 어쨌든 부가세처럼 요 2,000원, 요거 2,000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거에 소비자 대신해서 받는 거에 이거는 당연히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매출은 2만 원만 거치고 2,000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요 상황에서 현금 2만 2,000원 자산의 증가 매출은 2만 원만 거친다고요. 2,000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 유동 부채를 거칩니다. 예비조로 받은 돈에서 부채입니다. 조만간 나갈 돈. 3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3개월도 안 돼서 사라질 돈, 나갈 돈 부채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거래가격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거래가격 설정 보겠습니다. 변동대가, 그러니까 뭐 수익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가의 변동금액이 포함됐어. 그랬을 때는 잘 추정해서 수익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추정하라고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것이죠. 뭐 가격 할인이라든가 리베이트, 뭐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환불은 뭐 떼써서 뭐 돈을 환불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인센티브 등등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이런 것들이 변동대가인데 변동금액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익금액이 바뀔 수 있다. 잘 추정해라고. 이런 건 뭐 내봐야 무조건 맞는 문장이지. 그런 걸 잘 추정하지 말라.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변동대가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그러니까 오차가 이제 줄어들 때 이런 얘기죠. 오차가 줄어들 때.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오차지 뭐. 그 수익금액이 오차가 굉장히 클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익금액 오차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거래가격에 제외가 아니라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 일부라는 정보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킨다. 어차피 핵심은 마지막이에요. 제외시킨다면 틀린 것이고 포함한다면 맞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라고. 제가 온갖 강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회계사 시험부터 바닥 시험, 뭐 바닥 시험은 저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 가장 쉽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까지 다 한 적 있고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뭐 하여튼 뭐 각종 책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권 넘는 책을 이제 쓴 건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내는 것들은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어. 오차가 이제 줄어들었어. 그럼 그때 가서 수익 인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 중에서 큰 부분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 금액을 포함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변동대가입니다. B사는 아 복잡하다. 하여튼 뭐 매출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봐라. 당연히 뭐 시험에는 회계처리가 나온 게 아니라 매출 금액이 각각 얼마냐 이런 얘기지. 캐스천 매출 금액이 각각 얼마 또는 뭐 수익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X년치에 1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판매하기로. 1년 동안 1000개를 넘게 구매했을 때 개당 가격을 90원으로 소급해서 낮추는, 그러니까 싸게 이제 팔아주는 걸로 마트 계약을 맺었대. B사는 3월 달에, 이건 이제 계약만 한 거고요. 이때 이제 실제로 판 거지. 판매했다. 연간 1000개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일단 거기까지. 위에 있는 거는 뭐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이제 최초 거래가 이때겠죠? 야, 75개 팔았고, 판매 수량, 그 다음 판매 가격은 얼마? 여기 쓰여있잖아. 개당 100원. 됐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야, 여기 뭐 90원 나왔지 않냐? 그럼 얘는 왜 무시하냐, 이거지. 아니, 보세요. 1년 전체로 봤을 때, 1000개 넘게 팔릴 것 같을 때 그때 90원으로 판매하는 거로 이제 소급해서 이제 판매 단가를 이제 낮춰주는 거로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3월달에 봤을 때는 1년 전체 1000개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는 100원이 되겠지. 됐죠? 핵심은 6월입니다. 또 팔았어. 500개를 팔았다. 그때는 연간 1000개를 초과할 거로 예상한다. 뭐 예상치죠 뭐. 그래서 이번에는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575개 팔았죠. 3월 달에 75개 팔았고 6월 달에 500개 팔았으니까 누적적으로 이만큼. 그리고 걔는 단가가 이제 90원이 돼야 되겠지. 이게 뭡니까? 누적 수익, 누적 매출이다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인식한 7,500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6월까지, 다시 말하면 3월 달과 6월까지 누적 수익이 이만큼이라고. 왜 단가 90이냐? 어? 아니, 6월 달에 500개 팔아가지고 뭐 지금 현재까지 575개 팔았는데 우리는 1년 전체로 봤을 때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1000개 넘게 팔릴 거라고 예상한 거기 때문에 그럼 단가는 90원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것이 누적 수익이고 지금까지의 수익 인식한 거 뺀 것이죠. 그것이 추가적으로 인식할 매출이 되겠죠. 뒤에 바로 해답을 보겠습니다. 575 곱하기 90 여기 써 있잖아. 575 곱하기 90 빼기 7,500 이렇게 해서 매출이 각각 이렇게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인 거고. 예, 됐습니다.